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순서통합기획에 지금 수많은 그 김서희 팀장의 설명 동영상 보고 내가 직접 조합원들 요청을 참석해서 보고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본 신속통합계획의 기획안 중에서는 이렇게 퍼펙트한 기획안은 본 적이 없어요. 전부 다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신속통합계획을 포기한 조합이 한둘이 아니고요. 신문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한 건지 아니면 우리 여기 이호철 그 위원장이나 여기 지금 추진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건의를 하고 의견을 아마 그 반영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임대 비율이라든지 여러분 층수 단지 배치 그 다음에 뭐 기부채나 비율 어느 것 하나 내가 볼 때는 진짜 선생 이제 손 이제 흠잡을 데가 사실은 없다.